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로 맞서듯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가면의 바다를 이뤘습니다. 박근혜는 무릎 꿇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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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열과 또 예산... 문화인들도 예술 검열을 반대한다며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모든 예술 검열 반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대형 가면도 등장했습니다. 얼굴만 가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리는 것도 걸릴까? 이런 장난기스러운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너무나 헌법을 무시하고 또 법도 무시하고 그에 군림하면서 마치 국가의 안위와 화합을 국민들이 져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목상 화백은 새빨간 거짓말을 그만두라며 가면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표현하고 싶은 말을 직접 적어내려갔고 각양각색의 기발한 가면들도 선보였습니다. 왜 각신단을 쓰고 계신가요? 네, 복면을 쓰면은 IS랑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을 듣고 분노해서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1차 때는 노동개혁 역시 저한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공회 등 종교인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평화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꽃 한 송이씩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벽을 설치하는 순간 사람들은 고립되고 목소리는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단절의 자리에서 폭력이, 소통의 자리에서 평화가 피어납니다. 서울광장은 5만여 명의 노동자들과 농민, 학생, 그리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있고 비정규직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계약과 국정교과서, 공안 탄압을 규탄하고 농촌을 살리자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13만 총궐기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이 시운회고와 평생 비정규직, 임금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막가파식으로 노동계약 밀어붙이려고 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정권을 쉽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선거에서 지도자를 뽑았다고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정치권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민주주의입니다. 맞죠? 가면 들고 나왔습니다. 복면 쓰면은 처벌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에 친일 독재 미화의 복면을 씌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들입니다. 침몰에 가는 대한민국의 선장인 사람들은, 선원인 사람들은 그 승객인 국민들의 생명, 목숨, 생존권 다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세월호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3주째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은 국민이 아니랍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아픔을 끌어안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찰의 차벽은 없었고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2시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서울광장에서 평화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이 투병 중인 서울대병원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 대열은 촛불문화제가 열린 대학로에서
집회가 열렸던 서울광장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회민주화 규탄한다. 물대포를 추방하라. 물대포를 추방하라. 정말 살아나서 우리하고 같이 농사도 짓고 또 내년에 씨앗도 뿌리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우리 곁에서 항상 그렇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백남기 동지가 11월 14일날 올라와서 용역에 모아집니다. 경찰이 좁은 2차선만 허용해 3.4km를 행진하는데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대학로까지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이 어서 일어나길 한 목소리로 기원했고 백 씨의 가족들도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제 나이가 서른인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우리 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이 목소리를 그리고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만 같습니다. 노동자 단체를 불법 폭력 단체로 몰아가고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을 테러 집단에 비유하는 대통령을 향해 시민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뉴스타파 주현미입니다.